안녕하세요. 컴스트리존입니다. LG 노트북을 사용하시는데요. 윈도우 8로 사용을 하고 계세요. 그런데 라이트룸 클래식이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제대로 구동이 안 돼서 지원이 안 돼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고요. 윈도우 10으로 설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. 그래서 바로 출장을 갔고 성능이 특별하게 좋은 건 아닌데요. 그렇다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. 그리고 이제 시스템 요구사항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부족하긴 하죠. 부족하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우선은 여기서는 노트북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. 일반 데스크탑이라고 하면 이제 업그레이드라도 할 건데 이대로 그 사용을 하셔야 돼요. 이제 다만 SSD가 장착된 모델이고 i5 4세대 모델이고 이제 그 정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. 잘 돌아가기를 바라겠죠. 여기서는 생각할 게 없어요. 한번 설치를 해보고 제대로 돌아가는지만 확인을 해야 돼요. 바이오스로 들어갔고요. 바이오스에서 이제 부팅 순서를 바꿔서 원하는 장치로 부팅 순서를 바꾼 다음에 이제 설치를 진행을 해요. 많은 분들이 설치를 진행을 할때 사양이 안 좋은 노트북이나 PC는 라이트 버전으로 설치를 해라 그러시는데요. 그렇게 되면 100% 연락 오세요. 어떤 기능이 안 되네, 어떤 기능이 안 되네. 그래서 문제가 많이 있었고요. 이제 뭐 반반이죠. 그냥 나는 간단한 웹서핑 정도만 한다 그러면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. 현재 128기가 SSD를 사용하고 계시고요. 깨끗이 지우고, 그러니까 파티션 자체를 삭제를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그 삭제되고 할당되지 않는 공간 이 상태에서 다음을 누르면 클린 설치로 진행돼요. 어차피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각가지 새로 그 생성되는 파티션은 그대로 생성이 돼요. 설치 과정에서 이제 인터넷은 바로 연결할 수 있, 무선으로 연결이 바로 가능했고요. 이렇게 설치되자마자 이제 인터넷은 되고 있고요. 그리고 드라이버도 마찬가지로 수동 업데이트로 100% 설치가 됐어요. 뭐 따로 할 일은 없었어요. 그래서 윈도우 10이 좋은 거죠.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설치가 가능한 거고. 그리고 각 과정에서 이제 원래 사용하셨던 프로그램들을 다 설치를 해드렸고요. 그리고 아까 라이트 룸 클래식 이 프로그램도 의외로 잘 돌아가더라고요. 뭐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아무튼 현장에서 바로 조치를 해드렸어요.